진짜 리얼이다. 재밌는데? 괜찮잖아? 이거는 모든 이제 배우들이 정말 특징이 하고 나면 할 때는 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하고 나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. 괜찮아. 독특한 경험이라고. 아, 네. 아까 너무 쳐다보고. 부자라고 종윤이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. 부자. 닮은 꼴 부자. 혹시 들어본 닮은 꼴들이 있어? 좀 다양하게. 그치, 다양하게 들어왔어. 응. 김수현 씨, 박해일 씨, 이재훈 씨랑은 거의 뭐 이재훈 선배님 들어봤어. 동생 같다.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. 이런 반응 좀 들으면 어때? 아 이게 너무 몸둘바를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쑥스러운데 일단은 근데 감사하긴 해. 약간 그 대구. 아 사투리 내가 사투리 약간 억양이 있어. 대구 출신. 그치. 지금 대구 사투리도 할 수 있고 빅티플데이즈에서는 그 연변. 그치. 서울말까지 총 세 개 언어를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네. 그러니까 딱 알려주기 위해서 소개를 할 때 세 개 언어 말은... 버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서울말은 그냥 나는 장동윤이다 이건데. 경상도 사투리는 내 장동윤이다. 장동윤입니다. 이건 내한테 묻는 이유가 뭐니? 이건 그 진심인 것 같은데 이거. 하기 싫어가지고. 하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진심으로 하는 것 같은.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실. 아, 솔직히 너무.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. 아니 아니. 지금 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모습을? 되게 다른 모습을. 식사 한번 쳐주시겠어요? 아 3, 2, 1. 이나영 선배님과 호흡이 좀 어땠는지 중요했을 것 같아서. 나도 되게 궁금했어. 선배님이랑 호흡을 하면 어떨까. 극 중에서 엄마로 나왔기 때문에 엄마로서 보여지는 어떤 모성애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나한테 올까를 나도 궁금했단 말이야. 되게 기대됐을 것 같아. 굉장히 내 머릿속에서는 톱스타 선배님. 너무나 까마득한 선배님.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엄마로 다가왔다. 이나영 엄마가 아,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막 얼굴이 좀 나도 하얀색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비슷해. 가장 좋아하는 영화? 아 어느 가족? 오 저번에도 똑같이. 왜냐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또. 팬들 막 좋아해서. 옹니? 옹니 팬들한테 밀크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더라고. 밀크남이 하얗고 뭔가 좀 수줍수줍하고 뭔가 그런 느낌 알지? 맞는데? 수줍수줍 쪽에 또 가깝습니다. 네, 할 말은 없고. 외모적인 부분에서 풍겨오는 게 크지. 네, 이게 양날의 봄 같은데 어려 보이니까 선정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누가 시켜서 쓴 게 아니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반영하는 그런 좋은 수단이고 정말 열심히 좋은 작품, 좋은 연기로 쌓아와서 나중에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좋은 배우지 좋은 배우 정말 좋은 배우지 이게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YTN 스타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